주심이슬 불면서 전반전 울산의 선축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올려놓고 좋아요. 자, 돌아섭니다. 여기서 자, 돌아섭니다. 왼발 슛! 아, 이게 크로스바 위로 빗나갔습니다. NL 찍는죠. 네. 자, 오늘 경기 네. 끝까지 쫓아오면서 뺏어냈는데요. 여기서 조대철 돌아서고요. 왼발 슛 날릴까? 슛! 자, 리플레이 한번 보시죠. 자, 조재철 여기서 살짝 밀어놓고 뒤따라다 한성차 땅볼로 깔아서 구석으로 아주 멋지게 때려놨네요. 역시 골문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간 공이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주 멋지게 저 못 잡습니다 저런 거. 아, 여기서 자, 루시우인데요. 루시우 선방했습니다. 하강진 골키퍼의 선방. 자, 가슴으로 내줬고요. 조재철 왼쪽 측면에서 조동건 잡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선수 있는데요. 슛! 골! 2대0입니다. 2대0. 이번엔 에벨턴 거의 80%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야 다시 느리게 나오는데요. 이번에 침착하게 이쪽에 고슬기 루시우 중거리 슛. 오, 지금은 자, 에벨톤이 빠르게 침투 들어가고요. 에벨톤 스루 패스 잡았습니다. 에벨톤 에벨톤 한 명 제쳐낼까요? 슛. 아, 이게 골문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각도를 만들려는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 자, 오른발 슛. 골문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빠져들어가는 것이 더 좋았죠. 거기를 빠져들어가는 게 수비 앞에 수비를 뒤 박태위. 아, 지금 고슬기군요. 다시 한번 헤딩. 골문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철 선수가 아주 잘 막아주고 있네요. 자, 추가 시간 없이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선수가 한 골을 넣었죠. 또 바로 이어서 2분 후에 3분 후에 또 성남이 하나은행 FA컵 4강전을 치르게 되잖아요. 네. 자, 그걸 또 이기면은 이제 결승을 붙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최소 앞쪽에 조재철을 봤습니다. 조재철 빠르게 들어가는데요. 조재철입니다. 조재철. 조재철 제철했고요. 조재철 돌아섰습니다. 왼발 슛! 아, 이게 옆 그물을 때리네요. 딱 각그물입니다.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최재수. 아, 여기서 잡는데요. 슛! 아. 여기서 최재수의 크로스가 있었고 고창현이 가슴으로 내준 것을 고슬기가 그대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어필은 하되 기분 나쁘지 않게 어필하겠다. 아, 자, 에벨톤입니다. 에벨톤! 에벨톤! 찔러들게 슛! 골! 에벨톤들은 다시 내리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부지런한 에벨톤의 발끝에서 골이 시작됐고요. 에벨징료가 왼발로 가볍게 마무리했습니다. 역시 영리해요. 다시 내리면 또 나오는데요. 저건 보고 또 봐도 보고 또 봐도 좋아요, 즐거워요. 아, 멋집니다.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에벨톤입니다. 에벨톤 빠르게 찔러주고 라도치치 잡았습니다. 라도치치 옵사이드 아닙니다. 라도치치 슛! 라도치치 슛! 아, 이게 걸리네요. 골키퍼 김영광 손에 걸렸습니다. 아, 본인도 아쉬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야, 아,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야간을 치고 있는데요. 김영광도 그래서 같이 떠줘야 되거든요. 네. 아, 샤샤 선수였군요. 따라가는 박수권. 에벨징요 수비 두 명 달고 있고요. 아, 옵사이드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에벨톤. 옵사이드 아니군요. 뒤에. 아, 에벨징요인데요. 에벨징요. 아! 김영광 골키퍼가 팔을 높이 뻗어 막아냈습니다. 아. 야, 자, 미스 돌리면서 경기 종료됐습니다. 환호하는 에벨톤.